목적지를 잡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 지도를 참고할 수도 있고 직접 걸어보면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 수도 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 때문에 저는 웹툰 작가가 되는 과정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행이라는 하나의 단어 안에는 관광, 휴양, 모험, 외유 같이 완전히 다른 여정들이 들어가 있죠. 100명의 작가 지망생이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 앞에는 반드시 100개의 서로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오늘은 독자적인 자신만의 루트를 걸어온 작가, 웹툰 작가 박수봉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몇 분 전까지 같이 학교 일을 하다가 마이크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 홍 박사님께서 네. 합류하신 이후에 궁극의 플롯에서 옆 동네죠? 네. 그 궁극의 플롯이 반응이 좋아졌어요. 어? 진짜요? 홍란지 선생님 때문에 유입된 인원이 많다고 저 지금 개인적으로 추론하고 있어요. 에이, 설마요. 김태근 작가님께서 갑자기 재밌어지신 그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요? 점점 재밌어지신. 안 재밌어졌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가 팩트 틀리고요. 조금 재밌어지셨는데 진짜. 기분 탓입니다. 정 때문이죠. 정 때문에. 아, 그 개그 네. 웃기는 요소 중에 실제로 네.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그렇죠. 개그는 네. 반복이긴 하죠. 네. 근데 반복해서 안 웃긴 것도 웃겨질 수 있나요? 그럼요. 되게 패러독스인데. 아무튼 요즘 그래서 김태건 작가님이 좀 용기를 얻고 계시긴 한데요. 홍란지 저는 개인적으로 홍란지 효과라고 오, 하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홍란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낙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강대학교 같은 이제 곳에서 네. 뭐 한 명의 최고 강사, 인기 강사, 최고 인기 교수를 꼽으면 이제 이종범 교수님이시죠. 홍란지거든요. 아유, 이종범 교수님은 크리틱 때 정말 학생들이 F4를 얼마나 누르는지 소문이 정말 자자하답니다. 저라고 하죠. 그다음에 홍란지 선생님. 그렇다고 아무튼 그래서 네. 홍란지 선생님이 최근에 여기 이제 합류했다 팟캐스트 네.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 그 시점부터 네.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전 믿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의 플롯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소코너 같은 것들을 홍박과도 하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근황을 좀 더 치밀하게 물어볼까 합니다. 네. 아, 근데 최근에 네.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죠. 네, 방학이에요. 네. 학교 교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네. 방학 시즌이 되면 다 비슷하게 고통을 받더라고요. 방학 시즌이 되면요? 가까워지면 성적 평가, 그쵸. 그 각종 잡무. 네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네. 제가 저쪽 테이블 끝에서 홍란지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학과장, 원장님 이런 분들이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이러고 이제 던져요.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죠. 근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 저기 있는 홍란지 이제 소장님, 한국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한 우리 홍란지 선수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걸 내가 아는데 네. 자꾸 표정이 내가 할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한다 그래. 그럴까?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지? 제정신이세요? 아니 저 진짜 요즘에는 정말 괜찮은데 네네네. 요즘 그 원장님 안색을 보면 아시잖아요. 안색. 네, 이종문 교수님만큼 안색이 정말 안 좋으세요. 그 삼국지에 보면 영웅 호걸의 색깔이라 영웅 호걸의 얼굴을 대추빛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추빛. 약간 죽기 직전의 얼굴 색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면 아 내가 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 5분 뒤에 5분 전에 저를 겁나 욕할 때가 있는데 네. 선생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업무 집착증 같은 거 있어요? 도착증.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오늘도 그 좀 네. 느꼈어요. 그런 식의 생각을 내가 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냐면 네. 좀 죄책감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손을 안 들었을 때 네네. 다른 분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네네.
죄송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좋은 사람이군요. 아니요, 좋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네.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 같아요. 아, 자기한테 엄격한 사람이다. 제가 이제 마감한 직후, 마감한 다음 날에 회의가 잡히면 저는 그때는 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손을 안 들어도 네. 나도 살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상태 괜찮아지면 자꾸 이렇게 저도 그쵸. 죄송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종무 교수님도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진짜 항상 권혁주 교수님, 이종무 교수님은 연재를 하시고 계시니까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바쁘실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시대 그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네. 양반, 뭐 중인, 뭐 이렇게 천민 그 아래 이제 웹툰 작가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요즘에. 네, 아무튼간에 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궁극의 플러스에서 제가 근황 얘기하다가 한 가지 물어봤었어요. 최근에 제가 폰을 바꿨어요. 네. 저는 스마트폰을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사망하셔가지고 바꿨는데 바꾸고 나면 항상 새로 집 이사 간 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 그렇죠. 설레고. 아니요, 설렌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귀찮아 죽겠어요. 어플 다 깔아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설정해야 되고 그 등등등.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폰을 바꿀 때마다 내가 진짜 안 쓰는 어플이 있다. 지우잖아요. 네. 홍난지 선생님은 네. 스마트폰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어플 혹은 기능이 뭔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 이렇게 미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생각해봤는데 너무 아줌마스러워서 이거를 내가 얘기하면 내 무덤을 파는 걸까라는 생각. 여기서 이제 좀 문자랑 전화요. 이래버리면 이제 네, 그러니까요. 네, 바로 놀려야지.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시면 모르실 만한 또 그런 만들어 또 어플이 있어요. 뭔데요? 이 알림이라고. 이 알림이요? 이 알림이는 뭐 초등학생이나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통신문 이런 거를 요즘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밴드처럼 진짜요? 예,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앱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진짜요? 예 학부모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애들은 저기 뭐 감추고 자시고 할 게 없네요. 아니요. 성적 뭐. 이런 거. 아 성적 성적까지는 이거로는 안 오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왜 좋아하냐? 나 지금 학생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가정통신문. 네 가정통신문 네. 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럼? 아니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언제 소풍을 가고 네, 언제 네. 또 무슨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투표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번 소풍에 보내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아~ 이번에 소풍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실내로 옮기는 것에 찬성하시는가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 점점 더 그 민주화되고 있네요. 점점 네, 좋은 방향이긴 네,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성적은 안 온다. 네, 성적은 제가 아직 저학년과 유치원생을 키우다 보니 아, 그렇구나. 네, 성적이 이렇다 하기에 올 만한 건 없고요. 보여주세요. 이 알림이. 이 알림이. 아, 이거 나 또 새로운 세계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알림이를 통해서 민들레반. 네. 아, 귀엽다. 학생 한 명 분량의 이 네. 알림이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오, 그러면 이 어플이 네. 학부모들이나 전국의 교육기관은 다 이 어플을 갖고 마치 그 채팅방처럼 네네.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한 네, 그 채팅방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지처라고 보시면 돼요. 공지하는 게시판? 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네, 게시판을 만드는데 거의 많은, 예, 거의 한 70-80% 분들이 네네네. 70-80%의 교육기관이 이 알림이를 쓰는 것 같아요. 오, 완전 신기하다. 근데 이런 어플이 여러 개가 더 있더라고요. 아, 분하다. 저는 근데 이 알림이밖에 모르고요. 분하네요. 네. 제가 모르는 어플을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싸! 뭔가 해결했다. 당연하게 뭐 문자랑 깨톡 정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깨톡도 아, 많이 쓰죠. 그렇군요. 이제 저 인터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 녹음 기능 같은 거 많이 쓰실 줄 알았어요. 아, 네. 녹음 기능 근데 제가 저도 사고로 아이폰을 잃게 되면서 아, 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쓰던 그 다른 폰으로 쓰고 있거든요. 사고로 아이폰을 잃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슬픈 아우, 사별 갖고 정말 그래요. 뭐 사고로 잃었죠. 네. 그래서 좀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약간 집착하는 게 사라졌어요. 아, 네. 네. 내려놓으셨군요. 네. 제가 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몸에 직접 입는 아우, 디바이스. 네, 그렇죠. 그거 하나 하고 계시죠. 택배기사처럼. 아, 다 그 얘기하더라. 이게
지금 택배기사 지금 물류센터 종사자분들 비하하시나요? 이 얘기해요? 뭔데요? 건강 아, 건강 목걸인 줄 알았어요. 건강 저 그래서 이동문 교수님이 처음 뵀는데 그거 이런 거 이상한 건강 목걸이 같은 거 하고 계셔서 나이가 많으신가? 그 옥으로 만든 거 같은 건가? 어느 모로 보나 디지털이잖아요? 어느 면으로 뜯어봐도 되게 최첨단화된 IT... 건강 목걸이. 누구는 모기 퇴치기인 줄 알았대. 모기 그 있잖아요. 왜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소리로 모기 퇴치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있어. 캠핑 갈 때 목에 걸면 고주파냐 저주파냐 그 띵 하는 소리 있어가지고 모기를 오지 않게 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개를 키우잖아요. 네. 인간의 귀에 안 들리는 소리인데 개한테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제가 늘 즐겨가는 즐거운 가게 있죠. 펀땡. 네. 펀샵. 거기서 그거 한참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안 되죠. 근데 강아지를 개, 키우시니. 그렇죠. 이제 아무튼 웨어러블 디바이스 쓰잖아요. 시계도 있잖아요. 요 최근에 이거 쓰면서 모르던 기능이 하나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운전 중에 네. 원터치로 이거 자체에 녹음을 할 수 있어요. 우와. 운전 중에 스토리 고민하다가 네. 아니면 뭐 라디오 듣다가 스토리에 도움되는 발상이 딱 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딱 켜갖고 녹음하고 그렇게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시다 역시. 건강 목걸이 같지만 네, 진짜 얼리 어댑터 같아요. 진짜 많이 놀려요. 이거 주변에 그 박인하 님이 계세요. 네. 박인하 님. 그 청양대학교에 계시기도 하고 만화 관련된 글로 되게 유명하시죠. 그렇죠. 엄청난 그분하고 분이시죠. 지금은 이제 청양대에 안 계시지만 또 유명한 웹툰 스토리 작가 이종규 님. 그렇죠. 이분들이 저만 보면 너무 놀릴 게 없었는지 그동안. 너무 놀리고 싶었는데 제가 놀릴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거 하나 보고 너무 그렇게 물고 뜯고 싶고 맛보고 되게 즐기시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나이 먹으면 안 되는데. 듣고 계시죠? 박인하 그 두 분은 패션 커플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패션 피플. 그러니까요. 몸이 노쇠하면 옷이라도 잘 입어야죠. 이거 안 들을 거야. 안 듣겠지 뭐. 자, 저희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제 근황만 얘기했네요. 홍란지 선생님의 근황 또 뭐 있어요? 아닙니다. 뭐가 근황이 있냐 그랬는데 왜 아닙니다요? 아니 뭐 이종훈 교수님 말씀 듣는 것도 즐거웠어서 제 근황 따위가 뭐 있겠습니까? 우세요? 울고 계세요? 사회적인 인간이에요. 네. 왜 근황이 그렇게 없어요? 아 근황이요? 근황. 아 저 진짜 매번 네. 근황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고 가야지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만 앉으면 싹 다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에세이 네, 계약해가지고 네. 에세이를 쓰니까 근황을 잘 기억하게 되는 게 있던데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뭐. 아 일기 같은 거요? 일기. 일기도 괜찮지. 이런 미니홈피에다가 이렇게 쓰던 것처럼. 고시절. 난 항상 눈물 흘린다. 그쵸? 뭐 이런 거. 이런 내가 좋다. 이런 거. 그때 감성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미니홈피 감성. 미니홈피 엄청 했었죠. 육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육아를 하면 카카오 스토리를 하죠. 아, 맞다. 근데 요즘에는 또 한동안 카카오 스토리도 안 올리게 돼서 아, 저의 근황, 요즘에 고민 같은 것도 근황이죠? 그럼요. 고민이야말로 근황의 네, 한복판이죠. 근데 가장 네. 큰 고민이 이거 육아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큰아들이 9살인데 이 아이가 되게 방황해하고 있어요. 9살 방황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풍노도 아니에요? 다 왜 아이들은 엄마의 CCTV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아이에게 너무 못해주고 있어서 왜, 홍란지 선생님 일상을 아이가 관찰한 다음 집에서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해요? 비슷한데요. 아, 진짜? 선생님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그 저희 아들이 네. 그 어떠한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그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존경하고 그렇죠, 존경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릴 때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아침에 그 제 핸드폰에 또 집착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엄마는 내가 잔 다음에 뭘 그렇게 검색을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너 잘 때 같이 자. 이랬거든요. 했더니 아닌데 내가 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했더니 여기 이렇게 검색어 창에 많이 뜨잖아. 이거 내가 검색 안 했단 말이야. 그런 걸 다 알아요? 네. 어마어마하다. 저학년이니까 알죠. 네. 하긴 인생 최초의 아홉수니까. 네. 좀 근데 그거는 좀 귀여웠을 때고 지금은 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않아요?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네네. 좀 저희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요즘에 자꾸 들지만 자꾸 저는 또 자아분열 중이세요? 네. 어 불쌍해요. 안 됐어요. 네, 미안해. 잘해줄게. 아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한테 영상편지, 음성편지를 남겨요? 아니 요즘에 가장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게 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나는 왜 그랬을까. 네. 하지만 나도 힘든걸? 뭐 이런 진짜 자아분열이. 아, 진짜 이렇게 눈물 난다. 여기 와서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음성편지를 쓰셔가지고. 시킨 적도 없는데 대단하시다. 강아지를 키우시니 강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떳떳함이 큽니다. 너 나 아니었으면 길거리 개였어. 나한테 감사해라. 근데 아이는 네, 그러니까 아이는 어쨌든 아니니까. 내가 낳았잖아요. 그럼요. 개 의지보다는 아, 달리를 제가 낳진 않았죠. 그러니까 낳았으면 달랐으려나. 아무튼 예 전혀 와닿지 않지만 하지만 이해는 가는. 네, 근데 모든 엄마들이 그런 마음일 걸요, 여러분. 어머니로서의 근황을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 궁극의 플롯에서 근황을 듣고 앉아 있으면 정말 재밌대가리가 없어요. 다들 웹툰 작가니까 뭐 오늘은 주기를 썼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뭐 이제 각자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웹툰 작업 이외에 근황이 있다 그리고 신나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재밌는 거 많이 말씀해 주시던데요. 아 그래요? 영화 보셨던 거 뭐. 기본적으로 좋으신 분이네. 해맞이 선생님이. 아무튼 육아에 대한 새로운 경험, 대리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롱터뷰에서 한번 네. 우리가 팟빵 댓글을 계속 못 읽고 있잖아요. 아 그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죠. 궁극의 플롯에서는 맨날 시간 없어서 못 읽어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롱터뷰에서 이 뒤쪽에 작가님 이제 보내드리고 인사한 뒤에 네. 저희끼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 좋죠.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항상 이렇게 근황 얘기할 때 앞쪽에 네. 게스트 분들께서 멀뚱히 앉아 계시는 게 항상 죄송했어요. 맞아요. 네. 특히 오늘 또 모신 분은 아 참고로 지금 저희 이 녹음하는 부스 안에 네. 저랑 홍난지 선생님 네. 오늘의 주인공하고 두 명의 학생 기자단 와 있거든요. 근데 저 두 명의 학생 기자단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네, 이 스타 작가를 앞에 놓고 막 그냥 좋아 죽을라 그러거든요. 기말고사도 째고 왔대요. 진짜 나 너무 놀랐어. 시험을 째고 인터뷰를 구경하러 취재하러 왔다. 어, 전 이 정도일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럴만한 작가님이죠.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듯이 수많은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누가 봐도 이건 그 사람의 작품이다 라는 인장을 갖고 있는 사람, 지문을 가지고 있는 작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경력의 길이에 비해서 완결한 작품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매우 독특한 아티스트죠. 박수봉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박소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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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긴장러. 네, 항상 예의 바르게 긴장하세요. 네. 겸손이 전공이고요. 긴장이 캐릭터인 분인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더라고요. 그죠? 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긴장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저희 둘하고 저희 그 편집 귀신 아, 공민우 작가 네, 편집 끝내주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믿습니다. 박수봉 작가님 오시기 전에 네. 그 웹툰 스쿨 지금까지 진행했던 롱터뷰들 네. 좀 들어보셨다면서요. 네, 네. 어떠셨어요? 막 못 들어줄 정도였나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괜찮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녹음할 때 가관이었거든요. 아, 진짜 못하고 막. 아, 그 되게 자연스러운데 편집이 됐던 건가요? 그 편집 귀신 덕분입니다. 네, 오늘 맞아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 네. 무슨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이제부터 홍난지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인공 박수봉 작가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어떤 작가님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박수봉 작가님은요. 애니메이션 학과를 재학 중이던 시절에 네. 혼자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셔서 그래서 블로그에 수업시간 그녀를 4호에 가량 연재 중이시다가 네이버 웹툰에 픽업이 되셔서 네. 2013년 수업시간 그녀를 연재하시고 군입대를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하신 후에 올해의 벚꽃도 함께라는 단편 만화와 함께 2015년에 돌아오셨고요.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장범준 씨와 콜라보한 웹툰계 최고 갑부. 네, 네. 아, 웹툰계 최고 갑부요? 웹툰계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만화 전공자 출신 중에 돈 제일 많이 번 분 장범준 씨. 장범준. 전공자라고 하죠 뭐. 네네. 그래서 2016년에 콜라보한 금세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 네. 그리고 2017년에는 굉장히 귀여운 호빵이가 등장하는 하지만 무슨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갈증나고 궁금해지는 야채 호빵의 봄방학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짧고 굵은 소개. 네. 딱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긴장이 안 풀리셨어요.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그 작가로서 어떤 작품을 했는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작가에게 작품이라는 건 한쪽 면이잖아요. 나머지 반대쪽 면에는 네. 작품 말고 작가 본인의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오늘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아, 네. 같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요? 기억 많이 납니다. 기억 나시죠? 너무 저하고 박수봉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아 재밌어요. 궁금하네요.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박수봉 작가님 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웹툰 작가가 됐다라는 생각에 들었을 때 꼭 네. 뵙고 싶었던 분이 이종범 작가님이었고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대박. 네. 근데 그들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뵙고 싶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멋지죠. 네. 아, 이런 의미에서 말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 이거 되게 우와, 쩡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때 저하고 사뭇 다르게 기억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제가 더 긴장되는데 갑자기? 그래서 만화를 제가 전공을 하고 나서 만화가가 된 케이스는 아니었다 보니까 만화를 다루는 혹은 그 만화를 다루는 것에 대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종범 작가님이었고 인터뷰들을 이제 인터넷에 왔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잡지들을 몇 개를 봤었는데 생각하시는 게 너무 남다르시고 그리고 통찰력이 너무 멋있으셔서 뵙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렸고 배웠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을지 모르니까 계속 막 어려운 단어들을 좋아서 쓰고 이제 상대방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안 좋게 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되게 떨면서 얘기를 해가 거의 저갈 때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수했다. 제가 먼저 얘기할 거야. 인생의 멘토, 막 인생의 아이돌 이종범. 와 이거 진짜. 와 짱이다. 제 버전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버전으로. 와, 안 되겠다. 다시 보이는데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건강 목걸이로 안 보입니다. 그 방금 전에 박수봉 작가님 말씀하실 때 뒤에 사랑의 스튜디오 BGM 깔아주시고 그 제가 처음에 수업시간 그녀 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일대 충격이었어요. 그쵸. 일대 충격. 맞아. 와 이거 진짜 완전 나의 향후 몇 년간은 나의 최애 작품이 될 것이다. 강한 느낌을 갖고 네. 이제 SNS에서 마구마구 주변에다가 이걸 반드시 봐야 된다. 그 한창 할 때가 있었어요. 영업하셨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제 예상대로 머지않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네이버 웹툰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SNS를 통해서 저한테 박수봉 작가님이 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팬의 입장에서 이 미약한 SNS 활동으로 홍보한 거에 대해서 치하해 주시려나 보다. 치하해 주시려나 보다. 아, 네, 커피 한잔 사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당시 제가 이제 EBS 라디오에서 라디오 웹툰 할 때였거든요. 네. 거기까지 와주신 거예요. 너무 그 영광스럽고 반가워서 거기가 어디였냐? 양재 그쪽에 네, 커피숍에서 양재천 같이 양재천 옆에 있는 커피숍에 둘이 앉아가지고 만화 얘기를 처음 본 사이거든요. 처음 본 사이인데 남자 둘이 앉아갖고 만화
만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길게 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내 마음속에 베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 뒤로 자주 못 배워갖고 여기 애정이 막 뚝뚝 떨어지는 스튜디오네요. 진짜 사랑의 스튜디오다. 그렇습니다. 저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또 돌아올 때 계속 말을 잘못한 게 아닐까 계속 그 생각이 맴돌고 그래요, 혹은 저는... 너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되게 네. 만화 얘기할 때는 엄청 신나하셨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천상 만화 애호가 만화 작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3-4년 됐네요. 아닌가? 4년? 제대 직후니까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같네요. 와 진짜. 홍란진 선생님은 언제 처음 뵈셨어요? 전 작년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특강을 하러 박수봉 작가님께서 오셨었어요. 아 그날? 네. 좀 프로듀스 101 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 줄이 줄이. 전 그렇게 사인받으러 많은 학생이 줄을 선 거를 특강을 해본 이래로 처음 봤어요. 솔직히 그 만화 전공하는 학생들 안에 약간의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작가랑 맞아요. 자기들이 조금 내심 그게 좀 뭐랄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 무시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거 이게 경계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줄 서가지고 사인받는 거 맞아요. 드문 일입니다. 굉장히 만화를 그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박수봉 작가님 정말 워너비세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생들, 정말 학생분들 사인 진짜 많이 하셨죠 작가님. 되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전 작가님 보고 얼떨떨해 보이셨어요. 아 제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계속 기다리게 계신 분들 신경 쓰여서 빨리 드리느라 좀 너무 근데 행복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 만났던 얘기를 가볍게 하면서 긴장 좀 풀리셨어요? 네 좀 풀렸습니다. 좀 마음 얼굴이 좀 편안해졌어요. 원고를 볼 때 제가 그 박수봉 작가님 만화를 볼 때 항상 느끼는 첫 인상은 편하다거든요. 편하다. 제가 고아라 작가 아시죠? 네네. 고아라 작가의 작품을 설명할 때도 늘 쓰는 말인데 제가 만화 그릴 때는 외국어 하는 기분이에요. 나는 만화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림이나 대사 이런 걸 마치 먼저 한국말로 떠올리고 그다음 번역해서 쓰는 느낌? 그래서 그 번역투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박수봉 작가님 원고는 고아라 작가님 같은 작품처럼 아, 이 사람은 만화가 자기 모국어구나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편하게 생각했을 거고 고민은 했겠지만 그 고민이 약간 외국어라는 느낌의 고민이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한테 말할 때 말을 고르잖아요. 아,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쓰면 얘가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 고르잖아요. 그 정도 그런 느낌의 고민을 했다고 느껴지지 진짜 원어민 같이 만화를 그린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그 왜 케이팝 스타에서 박진영 심사위원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깨에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말하듯이 그리고 공기 반 소리 반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웹툰으로 창작이 된다면 그게 바로 박수봉 작가님인 것 같아요. 박수봉 BSB 감사드립니다. 우리 BSB 만화 반 소리 반 아니, 공기 반 만화 반 진짜 편안하게 다가오거든요. 그걸 아세요? 자기 만화가 그렇게 전달된다는 걸 아세요? 그렇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전달이 됐다라고 다시 들으니까 좀 뿌듯합니다. 의식하시는군요. 네. 아, 그래. 다행이다. 그게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했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너무 어렵잖아요. 영어하면서 미국 친구한테 원어민인 척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 되게 부럽네. 그래서 만화를 볼 때 만화를 통해서 만나는 박수봉은 되게 편안한데 실제로 만났을 때 엄청 긴장하시길래 신은 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롱터뷰 구성은 아시죠? 네네. 롱터뷰의 기본 기조는 지도 제작입니다. 만화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참고할 만한 지도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시간 순입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면서 시작을 해요. 네. 우리 BSB 아 P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박수봉 작가님. 네. 언제부터 만화 혹은 그림 혹은 이미지 뭐든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씨앗이 언제 처음으로 심어진 겁니까? 몇 살 때? 제일 처음은 이제 부모님이 홍익대 미대를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제 IMF라든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일을 해야 돼서.
이제 미술을 관두시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와중에 몇 개 그림을 그리셨던 거를 보고 저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몇 살 때예요? 초등학교 때인 1학년? 것 같습니다. 2학년? 네. 완전 어렸을 때. 네네. 근데 그걸 그림을 그린다고 의식하고 그리지는 않았었고 이제 유흥 어떻게 그 초등학생의 유흥이 이제 돈도 아니고 돈이란 개념도 없고 그냥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인데 거기에 새로운 게 생긴 게 이제 그림이었었고 또 유흥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붙냐면요. 단어를 좀 네, 주로 이제 알코올이나 방탕한 쪽으로 많이 붙잖아요. 유흥가 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8살에 네. 유흥이라 그러니까 아, 되게 웃기네요. 유희거리 뭐 네. 이런 그쵸. 이런 식이 놀이 새로운 놀이.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놀이. 유흥 네. 좋아. 유흥으로 가죠. 되게 유흥 갖고 좋지 않아요? 네, 저의 유흥도 약간 그때 만화였는데. 그죠. IMF가 없었으면 박수봉이 없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산실이에요. 부모님도 지금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안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부모님과? 그림이라든지 만화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지만은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긴장하세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긴장한다기보다 이제 말을 할 때 말을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제 만화라든지 웹툰에 대한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만화와 웹툰에 대한 생각이 부딪히는 경우가 자꾸 있죠. 상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럴 수 말을 잘 고르지 못하고 아직은 그냥 잘 듣는 아들로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작가로서 활동하다 보면 부딪히게 될 때도 있을 텐데 이 얘기 좀 이따 해봐야겠다. 아, 네. 근데 잠깐만 보통 부모님한테 말할 때도 긴장을 많이 하세요? 여기저기 긴장하는 분들이 유일하게 긴장 안 하는 대상이 부모님이잖아요, 보통. 네네. 부모님한테도 긴장하세요? 저는 어머님에게서만 길러졌었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느라 네네. 밖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만화를 그리게 되는 그런 뭐 그림을 그리게 된 기회이기도 하지만 혼자 있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하신다. 그 아직도 경외 존경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제 편한 엄마 이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돌아다닌 방황한 기간이 의도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부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었고 다르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측면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많이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나쁘게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네. 주로 혼자 그런 만화, 그 만화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혼자를 기르는 법. 아, 네. 저도 좋아요. 너무 좋은 작품이잖아요. 네. 그 제목에서부터 저는 얻어맞았었는데 혼자를 기르셨던 기간이 네. 어렸을 때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작가로서 어떤 토목공사 같은 기간이었군요. 네. 자기 탐구의 시간. 그쵸? 자기를 좀 지켜보는 시간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 스스로를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는 데뷔 이후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거의 반사적인 사람. 그러니까 네네네. 당장 눈에 뭐가 보이면 행동하고 뭐가 안 보이면 생각을 안 하는 되게 단순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습니다. 아, 나 초등학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약간 딴 얘기 자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긴장 안 하는 상대방도 있어요? 네. 여자친구 긴장 안 합니다. 아, 제가 사진으로 많이 구했던 그분. 네. 여자친구분 사진을 정말 이쁘게 찍으시거든요. 사랑이 묻어나요 사진에서. 저도 저기 블로그에서 사진은 멀리서 찍으신 것만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성함도 제가 외워버려가지고. 아, 네. 남 같지가 않아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할 뻔했어. 인사할 것 같아. 하도 많이 봐갖고.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아는 동생인데 여자친구 만나면 비슷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사진으로 많이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똑같이 생겨. 당연히 똑같이 생겼을 텐데. 뭐 그렇죠. 당연히 똑같이 생겼겠죠. 아무튼 유일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여자친구. 네, 그리고 이제 작업실에 있는 뭐 동생들 그리고 올해 봐왔던 동생들을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긴장하는 건 아닌데 네. 의외로 부모님한테는 좀 긴장하는 면이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그때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으로 그림이라는 걸 그리기 시작한 거죠. 네네. 어땠어요? 그때 그림을 그리는 기간을 떠올려 보면. 되게 좀 흔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 갖지 못하는 거를 이제 그리는 걸로 소유하는 느낌. 이거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네. 맞아요. 타잔 게임이랄지 게스 청바지랄지 게스 청바지 그렇죠. 네. 오락기 그런 거. 네. 주로 뭐 그리셨어요 그때 그럼? 이제 제가 처음 그림을 그렸던 때는 이제 이름이 졸라맨이라는 이제 그림 이제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네. 나오던 유행했었죠. 네, 그때 아직도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엽기하우스인가 엽기토끼 엽기 네, 마시마로 마시마로 뭐 우비 소년 이제 그런 플래시 네. 라든지 아. 그림들이 좀 많이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던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2002년 2001년 네네네. 2002년 한국 플래시 애니계의 부흥기. 그렇죠. 아 제가 그때는 그걸 만화라고 했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기 쉬워서. 제가 왜 놀라냐면 제가 이제 원칙이 한 가지 있다면 절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나이를 안 물어보거든요. 절대 안 물어보겠다고 강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수봉 작가님의 어떤 나이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우연히 들었잖아요. 아 지금 이제 아신 이제 한 거예요. 아 정말요? 박신영 작가님 나이 이런 거 저는 처음 한 건데 그 마시마로 요 때가 유년기라는 네.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입시할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 꽤 차이가 있고 시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죠. 저는 약간 동년배나 이렇게 동료 작가, 친구 작가 그렇게 뭐. 생각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우리가 싫었을까 그렇게 생각.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야 늙어가지고 훨씬 젊은데 내가 이러면서 세대가 달라요. 아예 달라요 세대가. 네, 진짜. 그때 그런 것들을 주로 그리면서 놀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야기를 짜거나 하는 건 관심이 없었고요. 아, 네, 이야기에 관심이 간 거는 계기라든지 시기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림으로서 할 수 있는 저 스스로의 한계점을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길을 찾을 때 이제 봤던 게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때 그 청강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셨을 때. 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 전에 아직 10대였던 시절 저희가 롱터뷰에서 늘 짚고 넘어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전공으로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 혹은 그쪽 관련된 걸 정하는 시기 직전까지 그때의 시기가 좀 궁금해요. 학교 때 그림 그리고 살았던 게 어떤 동기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에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걸 봤던 영향이라고 치면 네.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런 동기가 좀 변하거나 전공을 발전하죠. 해야겠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변해갔나요? 계속 같은 이유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림을 대하던 태도는 거의 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1학년까지 공통적으로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뻔한 말이지만 유일하게 잘하는 옆에 있는 그 그림을 안 그려본 친구보다는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를 나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림을 그릴 때는 으로서 갖고 있던 게 그림이었고요. 아 나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미 있어지는 순간은 네. 그림을 그릴 때. 네 그리고 그게 망가졌을 때가 첫 번째 망가졌던 경험이 입시 학원이었었고 역시나 학교에서 제일 잘 그린다 생각을 했는데. 아, 그죠.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들이 모여 계시죠, 거기 가면. 네, 그리고 하필이면 그 학원이 그렇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정기 선생님의 학원. 아, 정기 김. 네, 김정기 쌤.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정기 쌤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정기 쌤의 그림도 보고 정기 쌤 이름을 보고 당시에 몰려들었던 잘 그리는 친구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장난 아니죠. 그림의 이제 순위를 매기잖아요. 네네네네. 그 입시를 하다 보니까. 입시라면 그렇죠. 네, 이제 거기서 평가받았을 때 제 그림이 가치가 없구나를 이제 처음 경험했던 타인의 평가를 네.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계신 거군요. 아, 네. 이제 사실 거기 말고는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김정기 작가님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모르는 분들 지금은 없겠죠. 아니, 그 각종 유튜브 등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월드스타인데 광고에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이노베이션에 네. 저쪽으로 제가 이제 같이 제가 진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김정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외에도 갔었고 막 그런데 김정은 선생님 옆에서 동시에 같이 사인을 시연회 해본 적 있어요? 되게 싫었겠다. 소름 끼쳐.
아, 원빈하고 투샷 찍는 기분이죠. 진짜 내 그림이 오진 거예요? 네, 해외 독자들 상대로 부스 열어갖고 하는데 아, 네. 한국에서 두 명의 작가가 왔는데 시연회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저 말고 한 명이 김정기라니. 사인의 그림을 악몽이죠. 악몽. 진짜 너무 악몽이에요. 그런 아, 진짜 악몽. 근데 이제 다행히도 시간대가 좀 다르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안이 돼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게? 안 되죠. 안 되죠. 같은 별에 있는 것부터 위안이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아무튼 김정기 선생님 와 이 학원에 갔는데 김정기 그 작가님이 계시다는 거는 아유, 정말. 아 나 취미를 검도 배워봐야지 그리고 갔는데 미야모도 무사시가 딱 있는 거예요. 월드클래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최근에 한번 뵀었는데 멋진 분이죠. 여전히 그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홍 작가님께서 네, 항상 존경심을 갖고 전기쌤 전기쌤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한 끝을 찍으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분에게 배웠던 사람이 박수봉 작가다. 아, 근데 정확히는 이게 전기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정확히는 배웠다고 보기보다는 모범 답안을 몸으로 보여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죠. 그게 이 세계의 언어죠. 네. 그 입시 미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기에는 좀 빈도수가 좀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쵸? 보통 마스터 클래스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입시 공부를 하면서 인체에 대해서 한참 배우던 때였는데 네. 이제 그리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없냐 이러시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그림만 그리는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는 잠깐 오셔서 그림을 검토하고 하시는데 어쩌다가 한번 제가 인체 공부를 한답시고 종이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렸던 거 옆에다가 네. 모나미 볼펜을 어이구야. 들고 네. 그냥 낙서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종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어이구야. 가치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나는 이제 좋은 펜들을 골라서 사는 펜시 욕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장비 욕이죠. 그쵸, 근데 그쵸. 모나미 볼펜으로 그 볼펜 똥이 남는 거를 가지고도 그 볼펜 똥을 이용해서 번지기를 하고 가시니까 아 뭐야? 뭐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박재수 작가 아시죠? 네. 저랑 알겠어요. 가장 오래 지낸 친구. 네. 박재수 작가. 네. 그쪽도 이제 그림 천재인데. 그렇죠. 박재수 작가랑 저는 너무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너무 친한데 박수봉 작가하고 약간 겹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미지가 모국어인 천재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맞아요. 김정기 선생 작가님의 제자인 박수봉 작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제가.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좋아하거든요. 원피스 중간에 나오는 거 아세요?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작가가 학생 때 원피스 팬아트 그래서 보낸 게 나와요. 오, 정말요?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원피스 뭐라고 나오냐면 나한테 아주 과거 먼 옛날에 원피스 보고 이런 엽서를 보낸 독자가 있었다. 오. 이름을 보면 히로아카 작가지롱 이러면서 귀여우시네. 그런 느낌? 부럽네요. 근데 네. 그 입시 미술을 하기 전에 왜 그걸 입시로 갖겠다고 한 거예요? 혼자서 네. 내가 의미 있어지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네네. 애니메이션 학과 등등등으로 전공을 정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언제 어떤 시기였어요 그때가? 중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의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고 거의 주변에서 이것이 좋다 저렇게 해라 예 충실히 따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지 뭐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지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꼭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린 학생으로 하면 항상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그렇게 학습적으로 좋은 학생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튀어 보인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그 그림적 자존심은 굉장히 올라져 가다가 이제 그게 입시 미술학원에서 매우 무참히 깨졌던 경험이 있었고요. 타인에게 자기 그림을 평가받는 경험이 네. 입시 때 최초였으면 네. 좀 아프긴 했겠네요. 사실 그림의 순위를 매겨지는 것보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한테 당시 좀 하늘같이 보이잖아요. 입시 강사 선생님, 전기쌤. 근데 이제 그 전기쌤과 입시 선생님들에게 우선순위로 눈에 들어온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순위보다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점이 좀 충격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한 세상이 깨지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안 봐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미의 전부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나를 외면 어떻게 오랜만에
생각이 나. 네. 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되게... 항상 이게 긴장해서 목소리 이렇게 떨리는 게 좀 네.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친구 작 친구들 네. 쫙 떠올려 보시면 지금 본인이 제일 잘 나가죠. 네이버 검색량 아도 저렇게 저렇게 피해 간다. 검색량은 내가 제일 많다. 네, 근데 그 연재처의 혜택을 뭐 가득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때 같이 했던 분들 누구 있어요? 지금 마라가 활동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당시 선생님 분들 중에 한 분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이니. 아, 그것 봐. 그러니까 네. 이게 동력이 된다니까요. 맞아요. 저는 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입시라는 형태로 누구한테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일상적으로 맨날 까였죠. 아, 그 인터넷 가면 네네. 존잘러들이 워낙 많아요. 그죠? 그 안에서 저는 한 번도 존잘러의 칭호를 받아본 적이 당연히 없고 늘 까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잘 몰라요, 사실. 어떠셨어요? 홍난지 선생님도 입시에 그 경험을 하셨는데 저는 입시 때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해서 오히려 대학교에 와서도 자만심이 요쪽이, 완전히 이쪽이 아까 말한 그 사랑받는 학생 쪽 있죠? 네, 좀 그랬어요. 홍난지 선생님 쪽이 사랑받는 쪽. 저는 좀 갇혀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길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박수봉 작가님께서 스토리에 이런 식으로 강점이나 연출의 강점을 가지게 되신 것이 좀 이르게 자기 세계를 깨고 나와서가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일찌감치 얻어맞았어. 네, 네. 근데 저는 그 얻어맞기 싫어서 막 피해 다니면서 네. 네. 굉장히 거기를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만화를 그리려고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막 인체 그려주면 나도 좀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필하는 식도 많았었던 때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엄청 잘 그리는 게 아닌데 그랬던 때라 끝내줍니다 진짜.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여줍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진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랬던 때라 제가 좀 이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만화가 그림이 전부일 거야도 되게 뒤늦게 깨달은 사례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네. 평가받고 비교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네. 그전에는 그림 그릴 땐 내가 제일 강한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네.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 혹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이런 경험을 누구나 전공을 하게 되면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시 때 조금 더 일찍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박수봉 작가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그래서 큰 계기. 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잘해.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게 잘하셨네요. 정말 도망친 게 입시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을 나와서. 야, 또 이렇게 얌전하고 겸손하신 분이 도망을 쳤다는 저런 게 저런 분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맨날 참다가 아예 그냥 관둬버리잖아요. 그 2017년도 네. 2017년도 한 해 최고로 유명한 그 명언이 있잖아요. 힘들 땐 도망쳐라. 도망가셔.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이종범 선생님께서 하신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울었다는 그 말. 아, 실제로 이렇게 도망가신 분이 계시군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냥 학원을 나가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제가 안 하고 있던 껍데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껍데기에서 잠깐 진짜 제가 되는 건데 가치를 못 받게 되니까 정말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사실 입시라든지 미래라든지 이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한. 그쵸.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 이렇게 되다간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만화형으로 변형된 코 모양들이 있잖아요. 좀 예쁘게 그려진 코들. 기호로 변한. 네, 기호적으로 변한 코들. 저 그런 거 그리고 싶은데 이제 상황편이라는 입시 미술은 좀 극화체 가깝다 보니까 콧방울을 너무 그리기 싫은 거예요. 콧방울 그려야 되고 네. 콧구멍도 그 미워지잖아요.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안 이뻐지잖아요. 그 인중과 입술 위와 팔자주름에. 맞아, 맞아. 그리고 그 A4 용지가 아니라 사절제 그리는 그것에 그리는 법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도망을 치고 싶어 정말 학원을 그만뒀고 그래서 진짜 관두셨군요. 정말 관둬서 정말 좀 난감한 상태가 됐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대학교 입시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고등학교 2학년 때 3D 그리
지금 누군지는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3D를 영상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형이 있었습니다. 2학년이었고 저는 당시 1학년이었고 1년 정도를 거쳐서 3D 애니메이션을 같이 제작을 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요? 네, 이제 제가 3D를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고 3D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무언가 다른 일탈을 했는데 그것이 컨텐츠 제작이었고 뭔가를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위해서 팀 작업을 해본 처음 이제 의식하지 못한 첫 팀 작업 그 이후에 이제 입시를 들어갔고요. 이미 창작이라거나 컨텐츠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던 경험은 입시를 들어가기 전부터 경험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직감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동한다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3학년 여름방학 때 나가야 된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완전 약간 소름 돋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만화가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10명을 모아놓으면 사실 만화 자체가 진짜 좋은 사람은 그중에 한 명, 두 명이라고 느끼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화 그릴 때에 내가 좋거나 만화를 그려서 나오는 주변의 반응이 좋거나 그쵸.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다수는 자기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 같은 반응이 안 오면 즉 주변에서 안 좋아해 주거나 인정 못 받으면 억지로 그리다가 만화가 싫어질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만화가 진짜 좋았던 애들은 유일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계속 좋아하고 싶어. 내가 만화를 싫어하게 되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 되고 만화를 싫어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 감지가 되면 도망가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그 실제 예를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런 예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맞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20대 때 커플 왜 커플이에요? 나중에 커플이야. 커플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는 입시가 아니니까 20대 내내 만화가 싫어질까봐 6, 7년 정도를 도망다녔던 기간이 있어요. 만화를 계속 좋아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만화를 안 그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잠깐 동안 만화 그리고 싶어질 때까지 계속 마음을 만드는데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우와. 너무 공감 가요 그들에서. 대단하다. 칭찬인 건가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같이 취미로 대단하다 우리 존재 이러고 우리 존재 화이팅. 왜냐면 저같이 취미로 그리던 물론 작가 지망이었지만 시키는 사람 없을 때 만화를 잠깐 안 그리면서 마음을 관리하는 건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보는데 입시라는 형태를 때려치겠다는 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건 만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아니, 사실 무지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무지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작가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걸로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 내가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일생일대의 일탈로서 이거를 피해보고자 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들었는데 왜냐면 만화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다치는 외면받고 이렇게 되기 싫어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의식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정확히는 만화가 아니라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림이죠. 그림. 네네. 그 당시 그림이 너무 소중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시를 도망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 당시에 개원예술대학교를 준비했었고 저희 집 바로 뒤에요. 옛날 집 바로 뒤에. 안양에 있죠. 안양에. 이제 거기서 개념 미술에 대한 것을 얼핏 배우게 됐었는데 사실 배웠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좀 그냥 저게 무엇인지 인지하는 정도만 하고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네, 개원 예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수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 긴 팔을 입기도 전에. 개원 예대 들어가서 배운 게 아니라 개원 예대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개념 미술이란 걸 한번 접했었다. 네네. 그리고 입시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죠. 당시에 이 부분도 이제 오늘날에 저에게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부분인데 길진 않지만 굉장히 무겁게 남아 있는 부분인데 사진을 정말 잘 찍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 선생님이 근데 잘 찍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찍은 것과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잘 찍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법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정말 하나도 정말 이해를 못하고 나왔는데 저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남기고 학원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건 확실히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뒀었고 이제 미술 입시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또 두 달이었나 한 달간 또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치, 지옥의 시작이죠. 아,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할 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됐었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재수생이 됐구나를 고3 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상한편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게 그때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를 관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학교라 그 학원을 관뒀다고 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관두기 직전 얘기가 지금 개념 미술하고 개원 예대 준비한 요때인 거죠? 관두고 나서 들어간 거예요? 학원 에, 네. 그 개원 예술 대학 준비란 학원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혼자가 되었고요. 아, 학원 이렇게 옮긴 거군요. 네, 학원 네. 옮겼습니다. 학원 옮긴 거군요. 심지어 학원도 건너편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그만뒀지만 가끔씩 놀러 가는 정도로 네. 이제 계속 찾아갔고, 예, 아무튼 이제 정말 할 게 없었는데 제가 학교가 삼성동 맞을 거예요. 삼성동에 있는 경기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거기 앞에 봉은사라는 절이 네, 있었고 맞아요. 바로 앞에 코엑스가 있었습니다. 그쵸. 거기서 코엑스 앞에 있는 네. 서점에서 거의 살았었어요. 지금 공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뭔가 되게 드라마틱한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경기고 앞에 봉은사가 있고요. 네. 절 그려지시죠? 그 코엑스가 사실 있고 건너면 안 되는데 이제 학교를 산을 타고 내려가면 절이 나오고 가끔 스님과 한번 마주다가 혼난 적도 있었고 왜 봤냐? 예, 그 넘고 싶게 생겼어요. 담이 되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 내려가다가 절에서 하루 종일 있다 온 적도 있었고 이제 계속 그 방황하고 뭔가를 갈증을 낸 상태에서 여러 공간에 있었던 아, 진짜 거죠. 진짜 방황이라는 글자를 직접 쓰면요 정확한 예시가 박수봉이에요. 아, 넘고 싶게 생겨서 담을 넘고 아, 네. 절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보고 야 진짜 나도 보고 짱이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못 배우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림으로 뭘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얇게나마 느꼈던 거는 일러스트로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를 느꼈던 게 한 그림을 오래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 얇은 그림으로 많이 그리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스토리보드, 영화 스토리보드를 알게 됐었고 네네. 영화 스토리보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토리보드의 예술 웬만한 책은 다 읽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보드의 예술. 네,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셨군요. 네, 사실 집중적으로 읽은 건 아니고 이제 앉아서 읽고 돈 원이 또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읽다 배고프면은 돌아가고 그런 정도여서 깊게는 못 봤지만 스토리보드에 대한 책 그리고 구도 하니까 이제 또 궁금해서 사진에 대한 책을 찾아봤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했어요. 야, 내추럴 본 학생이네요. 혼자서 서점 가서 서서 보고 배고파지면 집에 갔다고요? 완전 단편 영화 한 신이잖아요. 짱이다. 네, 그 당시 네. 또 앞에 맥도날드 아마 코엑스 그 당시에 다녔던 분 다 아실 거예요. 네. 맥도날드에서 거의 프렌치프라이 하나 먹고 다시 서점 아, 가는 진짜로. 네, 그 사진 스토리보드 그리고 읽다가만 영화 시나리오 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책이었어요? 혹시 시나리오라고 그거는 그거 로버트 맥키 그거는 2013년에 실제로 로버트 맥키를 만나게 된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 네 그거는 뒷부분에 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영화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사진 구도 시각적인 예술에 대해서 얇게나마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도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닿았을 때 그 이후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게임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고 관심은 있는데 좋아하는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영화 리뷰를 찾아봤는데 보통은 여기서 영화 리뷰가 아니라 롤을 게임, 하거든요. 롤. 게임하죠. 아, 그때 네. 스팀 키우는 스팀. 영화 시나리오를 봤어요. 네. 그때 영화 시나리오 뭐 이제 리뷰 이제 너무 어려운 영화들 리뷰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영화를 무슨 영화를 봤지 모르니까 별점풍 순으로 이제 반 별점풍 무슨 말이야 별점 순으로 봤는데 네네네. 이제 한 그때 짧게 이게 빨리 건너는 식으로 봤을 때 한 그 한두 달 세 달 동안 엄청 보셨겠네요. 네 한 50개 좀 60개 10개 아니 진짜 많이 보셨어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면서 보셨구나.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놔두고 네네네. 다음 걸 본다든지 너무 어려운 영화들을 가끔씩 실수로 골라버리는 거예요. 평점이 너무 높아서 네네. 예,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넘긴다든지 이터널 천사님도 당시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액션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잘 만든 액션 영화들에 몰아서 대해서 몰아서 볼 때 나를 계속 잡아주는 영화들은 이유가 있긴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지금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모든 게 한예종을 입학했는데
한예종 입학의 시험에 모든 게 복선처럼 다 사용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름 끼쳐라. 장난 아닌데요. 오늘 왜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몇 번씩 말했지만 솔직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긴 한데. 재수해서 한예종 시험을 봤을 때 그 기간 재수 안 하셨죠? 결국 안 한 거예요? 현역으로 입학. 아, 이거 진짜 그 짧은 기간이니까. 천재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맘먹고 한번 편집 가볼까? 완전 재수없게 한 거거든요. 아무튼 네네. 잘 살려주세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네. 몇 개월 안 되잖아요. 네. 학원을 다니던 기간 안에 원서를 넣었는데 예종이 있었고 당시로서는 학원 분위기로는 마치 천재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 포장이 굉장히 돼서 있었던 학교가 예종이었고요. 그리고 칸마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입시 방법이었었고 저는 만화를 칸마나 입시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한 장의 그림을 잘 그리는 상황표현 쪽에 공부를 했었는데 다 넣어보라고 해서 여기는 근데 수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개원예대라는 수시와 그리고 한예종. 예, 한예종을 넣고 이제 네. 계속 넣어 다 이제 떨어지는 경험을 겪었는데 한예종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당일날 아침에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제 구원의 등짝 스매시였죠. 할머니가 네, 당장 가라고 돈이 그 원서비가 땅에서 나 뭐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혼나면서 급하게 갔었는데 원서비 아까워서 네. 네.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너무 자기를 포장하는 것 같아 너무 창피한데 너무 좋아요. 꿀잼이에요 지금. 그때 네. 연필이랑 연필 한 자루랑 칼이랑 지우개랑 그 입시 색은 칠해야 되니까 팔레트 하나랑 굿 하나만 들고 왔는데 실수로 물통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려면은 너무 입시를 치기 싫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귀찮고 싫고 그래서 당시에 이게 잘못된 행동이긴 한데 걸레가 없어서 그 중학교였어요. 뒤에 이제 쓸다가 지우는 걸레를 가져왔었고요. 이렇게 잘 빨아서 다시 넣어놨겠는데 시험이 끝나서 넣어놨는데 네네네. 아, 중요하지요 그거. 걸레 다시 넣어놓으셔야지. 그리고 그 당시 젤로조아라는 이제 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캔을 잘라서 물통으로 급하게 되게 말아 같다 진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색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뭘 써도 탁하게 나오니까 배웠던 그쵸. 모든 입시의 지식이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야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수능을 못 치는데 대학은 가고 싶고 근데 또 수능 그러니까 입시 만화는 너무 그리기 싫은 거 그냥 입시라는 틀 안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만화를 그리는 어떤 미래의 만화가가 있고요. 얘는 이제 저를 투영한 건데 만화가 너무 싫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를 치고 있는 만화를 그리는 내가 싫다가 투영됐기 때문에 근데 만화를 그리는데 아 이건 결국 자본주의다. 뭔지 몰라요.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는 자본주의를 욕하는 그런 만화를 그렸어요. 그 6페이지 안에.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결국 이 나이 먹고 이런 걸 그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한 만화가가 돈을 벌기 위해 그리기 싫은 걸 그린다라는 걸로 입시라는 것만 딱 단어를 바꿔 넣어서 보면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막 그림을 그린 척을 했어요. 네. 그리고 메타포인 척하는 진심. 네.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실 진심이었다. 네. 메타포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뒤에 이게 저를 1차 시험을 통과하게 했던 부분이었던 게 리뷰 이제 해석을 쓰라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밥 먹고 보기만 했던 게 리뷰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꿈보다 해몽식으로 썼던 거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잘 포장돼서 1차가 붙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2차로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죠 이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이제 환장하고 면접을 그 환예종이라는 곳을 얼떨결에 붙어버렸는데 이걸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사시가 떨리면서 비결을 전부 다 얘기해놓고 얼떨결에래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몰아보고 지금 돌아보니까 스토리보드 보고 그게 도움이 됐고 저것이 도움 됐구나 덕도 없구만. 네. 당일날 그거 되게 인상적이네요. 당일날 급하게 가느라고 네 돌이켜보니까 이거 좀 멋있지 않나 이러면서 네. 이제 이상하게 완전 멋있어요. 내년에 다른 입시 재수를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준비물이 부족해서 막 썼던 것들 때문에 색이 탁해져서 네, 색을 못 쓴 거예요. 이제 옆자리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채색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채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걸레 정말 그 말 그대로 걸레 그 땅바닥 닦았던 걸레이기 때문에 탁한 게 색을 깔끔하게 했는데 탁하게 나온 거는 정말 걸레 있던 그 불순물들이 탁하게 나온 거고 색을 쓸 수 없었던 거는
그 젤루저라는 어. 작은 캔 안에서 그쵸. 물만 씻기용이었기 때문에 거의 아. 적시. 근데 내용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탁한 새 채도 네. 나지. 심지어 열린 결말을 꺼놨어. 저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박이다. 형식과 내용과 상황 전부 다 일치해요 지금. 정말 운이 좀 좋게 일치됐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 해서 다시 두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한 학원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게 있었고요. 네네. 하나는 칸만화에 대한 형식을 몰라서 양쪽 학원에 가서 그 짧은 기간 내에 값을 치르고 포트폴리오 준비는 개원이대 준비학원 그리고 그림학원은 애니창 다시 돌아와서 급하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급하게 선생님들 표정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왜 왔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너무 급박해서 그래서 8시간 동안 준비해서 칸만화에 대한 걸 익혔고 이제 뭐라고요? 네네 그 칸만화라는 게 이제 칸을 긋는다라든지 네네. 기술적인 부분을 익혔고 이제 요령들.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개원이대 때 개념이라든지 현대 미술 그런 것에 대해서 네네.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기술적 도구라든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배웠던 것들이 도움이 돼서 네네. 그림이 아니라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면접을 다행히 이제 치르게 됐었고 칸만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해서 그 색깔 칠할 수 있고 강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흐름 따라가듯이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기적적으로 등장한 한 가지 무기가 있었더라고요. 그 뭡니까? 뭐예요? 3D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웬일이야? 무슨 이거 뭐지? 무슨 신화예요? 영웅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너무나 많이 포장이 된 거예요. 칸만화를 안 하다가 칸만화 시험을 쳤는데 그게 리뷰를 붙었는데 열린 결말을 썼고 색도 많이 안 쓴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관조적으로 보였겠죠. 그것에다가 입시를 쳤는데 당시 와가지고 별 말은 안 해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당시 학생으로 봤을 때 그림에 집중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는 식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심지어 3D 애니메이션까지 만든 학생처럼 보여서 기적적으로 합격한 게 아닌가 지금 이야. 생각합니다. 와 멋지 멋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보였네요. 실제로 그러게요. 해봤던 걸 얘기했고요. 네. 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줬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를 했던 거네요. 네. 과장하지도 않고. 딱히 뭐 겸손하려고 노력하셔도 이미 틀렸는데 이미 겸손할 길은 없지만 본인은 그것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미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전혀 우연이 아니지만. 네. 그 우연에 대해서도 오늘 롱터뷰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랑 또 연결이 돼서 네. 아무튼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본인은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죠. 필연이죠. 그 영웅의 여정 12단계. 그러니까요. 딱 12단계예요. 영웅의 여정 12단계 그대로. 그때 이미 애니창화에서 딱 이렇게 네. 네, 나왔을 때 이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둘이 되는 그림자랑 나의, 만나고 예. 3장 구조대로 몇 개월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재밌잖아. 영웅의 여정이라는 그 책의 원제도 라이터스 전이라고 해서 작가의 여정이죠. 정확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 몇 달간의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예종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게 되셨군요. 네. 아직까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명분이 생겨서 그 그림에 대해서 타락이라기보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태? 아니 뭐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이 됐다가 다시 직감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으로는 아 나는 명분을 얻기 위해 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교에 왔지만 정확히 저는 그 대학교에 입학한 뭐 이제 아 이제 학사를 따야지 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 돼서 뭐 성인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 그림을 계속 그려도 되는 명분이 생겼구나 하고 좀 이렇게 가슴 쓸어 내렸던 경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것도 느껴져요. 그림이 너무 좋았다가 입시라는 시스템 안에서 평가를 받고 나서 약간 다쳤다가 입시라는 맥락을 벗어나면 난 여전히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재확인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번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안도감도 얻었을 것 같고
그 외부에서의 공부가 하찮지 않았다는 걸 느꼈던 게 상황편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제 구도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을 거고 가까이 있는 캐릭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묘사거리 중간의 흐름을 이용한 것들인데 학원에서는 당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만든다로 제가 공부를 잘 못한 학생이다 보니까 네. 어렴풋이 형식만 따라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고 묘사하기 바쁘고 어떻게 보면 딱 완성하고 평가를 받다 보면은 구도가 안 좋다는데 도대체 구도가 왜 안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오히려 서점에서 다른 것보다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하고 다시 학원을 돌아서 보니까 저게 그 거기에서 나왔던 사진의 그 앞에 있는 거였고 저게 다방면으로 사용되는구나 해서 아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공부했던 것이 쓸모없던 게 아니었었구나.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만화랑 만화나 그림이나 뭐든 간에 네. 음악도 그렇고 그 만화 안에서 만화를 찾던 사람들이 네. 한 번 정도 만화 밖에서 만화를 찾는 기간을 거치면 네. 그때 확실하게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그걸 느끼기도 하고 뭐 너무 멋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섯 번째 시간이죠. 박수봉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웹툰 스쿨 녹음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롱터뷰를 두 회차에 나눠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신 박수봉 그러니까요. 작가님인데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한 회로 머물기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네, 이거는 피자를 빨대로 먹는 기분이랄까. 안 어떻게 됩니다. 그걸 빨대로 먹어요. 아 역시 리액션 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미티 작가, 뭐 황영찬, 김칸비 뭐 이런 분들의 인터뷰가 되게 별로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전이죠. 네, 그 재밌었어요. 하지만 네. 박수봉 작가님 지금 그 일대기의 챕터 1만 얘기했는데 저희 네. 녹음 시간에 70분이 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2회차에 나눠서 들으시는 분들 편하시라고 롱터뷰 박수봉 편 파트 1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박수봉 작가님 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편안하세요? 네. 좋아요. 아직 하실 얘기가 되게 많다고 저는 눈빛을 읽었어요. 파트 2에서 이어서 네. 애니메이션과에 다시 학도로 돌아간 박수봉 작가의 얘기부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파트 1을 마무리하는 마당에 어떻습니까? 홍난지 선생님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너무 즐겁고요. 네. 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끼려고요. 마지막에 이 두 분이 어떻게 제 눈에 비치는지. 만봐도 비디오네. 무슨 장르인지는 알겠네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롱터뷰 박수봉 편 파트 1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두 개의 파일을 보실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튜브 작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네. 전 박수봉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